신동국 대표님께서는 5.18 당시 중위로 참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 많이 알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군이 개입이 돼서 북한군을 수협빌딩에서 사살을 했다. 약 400여 명을 사살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연설을 통해서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 연설 내용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공개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다 삭제를 당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네. 해 주시죠. 아, 예, 예. 오늘 이런 그 유튜브에서 제가 1월 초에 지금 유튜브를 하기는 하면은 하니까 제 영상이 누가 없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럴 리가 있나 내 영상은 누가 삭제를 못할 것이다 아무리 지금 이제 유튜버사를 하다가 뭔가 그 네이버에도 없고 또 구글에도 없고 또 유튜브 그 사에도 지금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일로 바빠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걸 한다는 그걸 이야기를 한번 듣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담당 책임자하고 전화를 하면서 호통을 치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그러면 안 돼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네, 처음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있고 방통신심의. 그럼 처음에 내가 이렇게. 언급을 다시. 예, 예. 처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전화를 했었다. 그럼요. 그 얘기를 좀 예. 첨부를 해주세요. 지금 예, 처음에. 그래서 이걸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제가 전화를 했죠.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여차차 그 유튜브에서 내 영상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지금 삭제가 됐는데 그 어디서 취급을 하느냐 담당하느냐 물으니까 또 그쪽으로 연결을 시켰는데 연결 시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또 우리가 또 이거는 누구나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또 이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신고에 의해서 뭐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 물으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어느 분이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느냐 이걸 물으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법익보호팀이라고 있어요. 저도 오늘 처음으로 알았는데 사회법익보호팀 여러분들도 지금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예, 사회법익보호팀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 특히 거기서 담당 과장이 누구는 또 5.18을 갖다가 제재하고 누구는 백신을 제재하고 누구는 또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 또 제재를 하고 이렇게 각 파트마다 또 이런 것이 있고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사회법익보호팀에서 이와 같이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이제 5.18을 담당하는 과장을 이제 그 전화상으로 만나서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이 5.18에 대해 가지고 하는 거는 이것도 적어도 지금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고 5.18에 대해 가지고 이제까지 법이 있고 또 판례가 있고 이런 것에 준해 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이러면은 법은 지금 우리가 5.18 특별법을 알고 있지만도 그 특별법과 또 판례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해가지고 판례를 하다가 몇 조 몇 항을 하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몇 조 몇 항이 이것이 이제 그 지만은 박사의 손해배상한 것에 함께 해가지고 원고로서 한 걸 그걸 갖다가 판례를 했는데 이 판례는 합당치 않다 온당치 않다 이러고 이 판례를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례를 갖다가 판결을 내는 재판관 또 아울러서 모든 것이 그것이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법에도 이 그 진실을 말하지 않고 허위로 이야기하는 자에 한해서 뭔가 제재를 하는데 북한군이 왔다. 북한 특수군이 왔다. 이 말은 진실이다. 응? 당신들은 그때 그 당시에 없었잖아. 판사도 마찬가지고 다들 말이야. 그때 없었던 사람이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암까마귀인지 뭐가 쑥까마귀인지 알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당신들은 지금 이제 허위를 진실을 이야기하는 자를 갖다가 허위라고 하니까 당신들이 진정한 허위니까 당신들을 모두 국민의 이름으로 공범자로 잡아넣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예, 아주 놀라지만도 짐짓 안 놀라는 척 하면서 또 이렇게 제것만, 복구를 시켜주겠습니다.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마시라! 내 거 한 개 복구하려고 이렇게 전화한 것이 아니오! 지금 현재 올팔 하고 있는 많은 유튜버사들, 그런 사람들하고 동시에 복구를 하고, 앞으로 그에 대해서 당신들이 사과문도 내고, 모든 것이 함께해서 잘못됐다! 그런 성명서를 내기 전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당신들 다, 공범으로 다 처단하겠다. 아주 심한 중벌로, 함부로, 지금 현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막는 그런 행위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따끔하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거 함대에서 따끔하게 이야기했고, 이어서 또 우리 오늘 우리 선구자 방송에 우리가 황 사장님도 이것이 함대 해가지고 또 이제 알고 난 후에 연락처를 알고 항의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만간에 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문해가지고 거기 담당자, 팀장, 또 위원장 전체를 우리가 항의를 함과 아울러가지고 진상을 파악함과 아울러가지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갖다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조치를 확실하게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때 정말 우리나라의 진실의 문호가 활짝 열려야 하는데 아직도 진실을 말 못하게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위원장들이 아직도 산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어긋난 것은 확실하게 고쳐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선생님 아시겠지만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시죠? 거기 관련해서 저희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아, 선생님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조에 보시면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금지 관련 조항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냥 이 법만으로 그냥 저희가 그냥 무작정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선생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법원 판례 중에 북한군 개입설 관련해서는 이게 허위 사실로 본다라는 판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게 법이 있고 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북한군 개입설에 관련해서는 저희도 어쨌든 뭐 법에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생님 유튜브나 뭐 여튼 기타 콘텐츠에 관해서 그런 조치가 내려지긴 한 거거든요. 지금 그 북한군 개입설에 관한 것은 허위 사실로 본다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어디에서 나오는 사항인데요. 누가 그걸 갖다가 판례를 만들었는데 어느 판사가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지금 한번 판례 그 번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그거 판사 이름하고 어느 판사 언제 이런 판례를 만들었는지 어느 판사가 했는지 그거 얼른 빨리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조금 시간 찾아보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네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네. 아, 갑자기 삭제 당하셔서 조금 많이 놀라셨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판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그냥 기본적으로 참고하실 수 있는 판례 그 번호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아, 네. 사건 번호가 2018 혹시 메모 가능하세요? 예. 듣고 있어요. 2018 가합 네. 3064 3064 손해 배상 손해배상?
일하는 건이거든요. 손해 배상 하면은 국건은 그 피고 원고가 누굽니까? 피고가 원고가 지만원 씨고요. 원고가 지만원입니까? 피고가 지만원입니까? 원고입니다. 원고. 네. 원고가 지만원이고 피고는? 저희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고 소송 수행자가 저희 위원회거든요. 이러면은 거기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저희 위원회가 이제 특정 이제 네, 그 5.18 관련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게시글을 삭제를 했고, 그 당시에도 이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지웠을 때 이제 그 피고분이 이제 저희 원고분이 소송을 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어쨌든 법원에서는 이제 뭐 북한군 개입설 같은 경우는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제 관련돼서 비하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이거는 삭제를 해도 문제가 없는 허위 사실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받은 거거든요. 그 당시 그 판사는 누구예요? 재판장 판사가 이원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원? 예. 이그 외자입니까? 예. 이원? 예. 그래서 선생님 제가 아까 사건 번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혹시 메모하셨어요? 네네. 아, 네. 그거 관련해서 판례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조금 그 저희도 이게 무작정 이게 그냥 뭐 법령이 있다라고 삭제를 한게 아니라 과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쨌든 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근데 지금 여기 사건 2018년 갑 306364 이거는 손해배상이네. 손해배상권인데 그 지만은 씨가 이제 손해배상했는 거 이걸로 해가지고 전체 북한군을 갖다가 삭제를 한다. 북한군이 왔는 걸 갖다가 본인의 게시글이 삭제된 거에 관해서 이제 이 소송을 걸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저희로서도 어쨌든 이 소송은 이게 단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대법원까지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받은 건이어서 뭐 이게 제가 유선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아까 불러드린 사건 번호로 좀 한번 찾아보시면은 조금 네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건은 이 그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걸로 해가지고 북한군이 왔다는 걸 갖다가 삭제를 해야 될 합법적인 이유가 전혀 성립이 안 되는데요. 우선은 이 판례를 통해서 저희가 어쨌든 북한군 5.18에 대한 북한군 개입 사실 자체가 이게 어쨌든 허위 사실이다라는 걸 근거로 어쨌든 이 판례가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합법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확인을 받은 것이어서 이게 제가 선생님께 설명을 잘 못 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얘기 지금 우리 말씀하신 분은 아직 5.18 때 뭐 태어났는지 뭐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려지신데 제가 잘 모를 수는 있죠. 네. 그 지금 뭐 한 목소리가 한 40대 중반 50 이상은 안 된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고 제가 그 당시에 사건 현장에 있었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긴 한데 뭐 선생님 당연히 이제 제가 약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도 이게 법이 있는 이상은 저희도 공공기관인데 법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이라서 좀 이게 당연히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좀 저희도 일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린 거거든요. 근데 요 지금 법률만으로는 그게 북한군이
왔다는 걸 허위라 하는 걸 그걸 증명하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우선은 그 법령에 뭐 그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그 지만원 박사 관련 이제 내용이 이제 어쨌든 5.18에 북한군이 개입을 해서 뭐 조종했다, 일으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그 이 게시글을 지우는 게 뭐 이게 부당하지 않다라는 부분의 그 근거가 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군 개입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근거로 해서 이게 대법원까지 간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그거는 그거는 허위 사실이 아닌데라고 저희가 나서서 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사권이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선생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해가 아니고 이게 북한군 개입설이 그것이 맞지 않다. 그거는 그 정말 엉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사도 그 엉터리고 대법원 판사라고 해가지고 현장에 참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네네. 법적으로도 지금 이제 사건이 이거는 갑 삼공사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갖다가 적용을 한다 하는 거는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지금 이제 나는 또 저기 5.18 때 내가 그 진압군으로서 참전했는 특전사 요원으로서 내가 북한군을 맞아가지고 북한군을 금남로에서 400여 명을 괴멸시킨 장군인입니다. 네, 네. 북한군을 괴멸시킨 북한군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북한군이 그거는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폭동이고 내란이고 제2의 6.25 전쟁이거든. 전쟁인데 네. 전쟁으로서 그 북한군을 그대로 내는 것이 그것이 진실인데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분하고 대법원 판사하고 다 허위 사실을 지금 현재 유포를 하고 있거든. 다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고 있는 대법원 판사하고 이 사람들 다 잡아 넣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거짓을 유포를 하고 있는 대법원 판사하고 지금 현재 언론 방송 심의위원회 거기에 그 위원장 정은주 씨하고 지금 몽땅 다 이 건에 함께 해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는 자를 갖다가 뭐 막아야 되는데 당신들이 허위 사실을 하기 때문에 당신들을 내가 조만간에 잡아넣는 이런 그 내가 소송을 할 거니까 그 이런 지금 허위 사실을 유포를 금지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이제 그 오늘 위원장한테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내가 그 5.18 유튜버에 보면은 신동국이라고 치면은 아니면 신동국 중이라고 치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장본인입니다. 그 장본인인데 내가 이 5.18 갖다 이 나니까 참고했다가 내 것까지 다 말소를 하는 머리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거 오늘 정현주 씨한테 분명히 이야기하고 지금 그 이제 대부분에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늘 지금 이제 프로 정현주 씨하고 거기에 관련자 팀장하고 또 아울러서 대부분 판사하고 다 이 사람들은 허위사실의 공범자입니다. 허위사실에 5.18을 갖다가 허위사실을 알리는 공범자입니다. 공범자를 처단하는 길로 이제 나가야 할 거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 내로 내 유튜브를 다 복구를 하지 않는다면은 적극적으로 거기 몽땅 다를 허위사실 공범자로 다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을 하도록 할 거예요. 분명히 이건 내가 지금 알립니다. 요 사실을 지금 책임자한테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또 아울러서 정연주 씨한테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전체를 허위 사실을 지금 조장을 하고 있고 허위 사실을 유포를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대법원 판사 그때 그 엉터리 판단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와 같이 하는 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를 다 공범으로 처벌할 수가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시겠죠? 선생님께서는 우선은 그럼 지금 말씀하신 요지가 삭제한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이게 삭제가 된 게 맞지 않다. 어쨌든 다시 이제
지정 요구에 대해서 이제 취소를 하고 다시 콘텐츠 URL을 살려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컨텐츠만 저는 살려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얘는 살려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렇게 했는 거 하며, 지금 이제까지 유튜버사들 전체 그 5.18에 대해서 삭제 또 기타 그 차단하는 거,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찍다가 이 5.18만 나오면 겁이 나가지고 다 찍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까지 진실이니까, 이제까지 놈들이 이야기를 그 어떤 차단을 내가 안 하고 있다고, 내게서 내가 이래도 참았는데, 원래 연초에 와가지고 이런 내 것까지도 다 차단을 하는 머리에, 정말 참 진실과 거짓을 모르는 이 똥강아지 같은 놈들, 년 놈들, 다 이런 놈들 다 함께 공범으로 몰아가지고 다 지금 이제 알든 모르든 이런 것들 자, 지금 이제 이그 부서에 있으니까 같이 공범에 의해서 공범으로 처단할 수가 없고,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처단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박근혜를 30년 이렇게 한거 마찬가지로 당신들도 10년 이상, 최소한 20년, 30년들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야 하는 이런 입장이에요. 이거는 이거 정말 국민의 이름으로 이거 하는 거는, 이거는 국민의 공범이니까, 전 국민의 공범은 이거는 엄청난 그 대가를 치러야 마땅할 거예요. 아, 선생님, 여튼,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은 어쨌든 저희가 저도 팀장님한테 전달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선생님께서, 어쨌든 이제 뒤에 말씀주신 내용이 많기는 한데, 뭐, 제일 원하시는 거는 그 삭제된 내용이 다시, 살아나길 원하시는 건가요? 일단 살려주는 거는 물론이고, 이제까지 그 뒤에 말씀 주신 부분은 이제 저도 이해를 했고, 어쨌든 저도 이제 선생님이 좀 약간 요청을 하시는 바에 대해서 좀 빨리 안내를 드리면 선생님도 좋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네. 저희가 어쨌든,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게시물이 언제 삭제가 됐는지가 조금 중요하긴 한데, 저도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우선은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지워진 게시물의 이제 원작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튼, 이제 게시자가 이 부분은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삭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이제 맞지 않다. 이게 법적으로 위반된 부분이 없다.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뭐 이제 다시 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받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괜찮으시면 만약에 그 게시물에 대해서 다시 살리고 싶으시면 이게 제가 마음대로 이게 다시 열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제도적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저도 이게 선생님께서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야지 저희도 회의에 올려서 이 부분은 게시자가 법에 법적으로 위반된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심의를 다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혹시 듣고 계신가요? 네네네. 아, 그 네. 이야기를 지금 이제, 그,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내거 살려주는 거, 그것만으로 난 이제 만족하지 한 것이 아니고, 아, 네. 그렇게, 지금까지 네. 모든 유튜브에 5.18을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이야기한 거와 나와 관련된 사람들과 또 기타, 이 5.18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진실을 갖다가 지금 현재 허위 사실로 유포를 하는 걸 갖다가 지금 금지를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허위 사실로 지금 이 차단했는 모든 자를 다 처단을,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팀장과, 거기 팀장과 위원장과 또 관련 그 이제 앞으로 그 관련 검판사와 대법원에 관련되는 대법원 판사 역시도 마찬가지. 이게 한데 이렇게 한 사람들 다를 국민의 이름으로 10년 이상, 뭐 이제 내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도 국민의 이름으로 공범으로 처단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네,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뭐그 부분 관련해서 어쨌든 선생님께서 그냥 조금 이제 얘기를 하시는 바에 관련해서 어쨌든 저희 팀장님께 보고를 드릴 테니까 너무 조금 약간 조금 감정 조금만 가라앉혀 주시고 네, 제가 어쨌든 말씀 주신 거는 참고를 해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 일단은 그
내가 좀 네, 너무 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좀 오랜만에 들어오셨다라고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좀 게시글이 지워져서 조금 많이 놀라셨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가 마음대로 막 그냥 뭐 진짜 막 그 신동국 중리님 뭐 이름을 쳐서 막 그냥 마구잡이로 지우는 게 아니라서 좀 네 조금 그 부분은 저도 어쨌든 저희가 법 관련해서 좀 심의를 하고 있고 그 관련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나서서 부정하면서 뭐 이거는 무조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점 이라는 걸 조금 양해를 좀 어쨌든 저도 담당자로서는 조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메일 주소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확인을 해보시고 뭐 만약에 URL이 확인이 되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한번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